통일을 전개하기 위해 이만큼 길을 올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이 대표님을 하겠습니다. 예, 사렷 경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의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길을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 촉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는 우리 북한 그리고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선대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이 항상 적하 통일을 위해서 무력 도발을 서슴치 않았었는데 어떤 평화의 노력을 했는지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 DNA가 그대로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보단체 그리고 탈북단체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형님이신 이래진 대표님입니다.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회 최민경 대표님입니다. 국방포럼 김건태 대표님입니다. 사무총장 김정수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표 송대성 대표님입니다. 사무총장 조성직님입니다. 예비역 대령인합회 대표 김성종님입니다.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김영교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육사총구국동지회 김영덕 사무총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을 밝히는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저는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과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여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 문재인을 만났으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야당 대표의 민낯을 보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무너져버린 사법시스템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요청하는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무능한 권력이 오판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얼마나 끔찍한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또한 부도덕한 권력이 국정농단을 자행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대표가 말했던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무책임한 발언과 자유대한민국을 흔드는 주적들을 우리의 북한이라는 이적성 발언과 또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선대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국가 전복 같은 끔찍한 발언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명임에도 국가 지도자의 본분을 망각한 반국가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조난사고를 당한 자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무책임하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전 국민을 거짓과 조작된 정보로 속여온 자들을 더 이상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관련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현대 문명 국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자산까지 조작하며 저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적발하고 처벌해서 오염된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상의 명령체계를 훼손하고 국방 자산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자행된 거짓 평화 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국이 북한이라는 것과 지금도 휴전선이라는 대립의 분단선이 존재하는 엄중한 현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장사정 포를 발사하고 미사일을 끊임없이 실험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짓된 평화를 운운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동이고 망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민의 염려를 무시하면서 가짜로 선동질을 일삼는 정치적 집단이 있다면 이들은 국가 전복 세력으로 간주하여 일벌백계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며 법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공무원의 생명까지 내뱉어치며 부당한 명령을 수행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어찌 국가를 위한 사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만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 피격 해수부 공무원 은폐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짜 평화를 운운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수행하며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무책임하고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자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야만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과 공무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감히 유족을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규명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에 젖은 인사들이 왜곡 선동을 일삼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바 부디 국회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감행하여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의
농단의 무도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법규상의 미비점이 밝혀진다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현재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건 사고에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를 믿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적 윤환의 당면에서는 소모적 정치 논쟁을 접고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전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동생의 죽음 이후 횟수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구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도 지지부진하며 부역자들은 아직도 책임 회피와 사실 은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저희 유가족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부디 정치가,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발생 이후 국정조사에서 저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수년 동안 의원수를 무기로 방해해 왔을 뿐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짓 조작에 부하 내동하며 진실규명에 입을 틀어막아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조작과 은폐로 밝혀진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서의 국민 버리기와 국민 속이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단행해야만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전 국민이 저 친문 정치인들의 실체와 본질을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국회의 순기능이 복원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는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겠다는 한 뜻으로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기에 나서주시고 전 정부 여당이었던 현 민주당은 자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까지 아전인수식 당략으로 대처해온 민주당의 문명인의 양식이 살아있다면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국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 최민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북한 선대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한 진북 발언에 대하여 탈북민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 안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문정부 시기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청년 두 명을 기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2세 23세 꽃다운 기순 어민 두 청년을 21세기 살인악마 독재자 김정은한테 인신공양으로 갖다 바침으로써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카메라 기자가 아니었다면 파묻힐 뻔한 기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끔찍한 만행을 그대로 이곳 자유대한민국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기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북한 강군 피해자 가족회는 북한 3대 김씨 독재 정권에 맞서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에 산 증인들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애국단체들과 연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내버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무참히 찌팔 뿐 악행을 저지른 것이며 국가 권력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진실은 묻힐 수도 없고 묻히지도 않을 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 이설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묵무부답으로 8년째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7년 넘게 사문화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여 정당 해산, 사유, 헌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총선 후보를 추천할 자격조차도 없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투표로 준엄하게 심판하게 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비하되거나 이용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 강금 피해자 가족회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무참히 짓밟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또 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네. 아이고야 시간이 지금 빨리 하시죠 그러면. 예, 국방포럼 사무총장입니다. 예비역 안보단체를 대표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것으로 백일화에 드러났다.
지난 12월 7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다수 국가기관이 공모하여 새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혐의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해경, 국방부, 통일부는 3개 기관 관련자 13명의 비위에 대해 징계, 주의 요구와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발표하였다. 본 사건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은 이미 기사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서해에서 공무수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수색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책임자들은 모두 정시에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청와대는 해수부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국정원의 각종 비밀 자료를 삭제, 증거를 인멸하였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증거를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여 우리 국민을 기만하였고 심지어 해수부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임기 내내 굴종적인 대북 정책과 김정인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비참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눈을 감았고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여 사지로 몰아넣었고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여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후광을 입고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상 외쳤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적인 책무를 헌시작처럼 내버렸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북한의 반윤련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상국가로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 때 자행된 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 및 조작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후세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를 개최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일 예비역 안보단체 일동 이상입니다.